안녕하세요. 오늘은 H5P를 활용한 수업자료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 웹페이지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수업자료를 만드는 것이 이 목적입니다. 아주 가까이는 회원을 저기 로그인을 하시고요. 저도 로그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렸네요. 또 틀릴 수도 있겠지만, 또 틀렸네요. 왜 틀렸지? 네, 맞았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만든 자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멤버가 된지 3년 12개월 됐다.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HYP가 뭔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워낙 기능이 많기 때문에 직접 자료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짝맞추기 활동 같은 것도 할수 있고, 네. 학생들이 웹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My account에 가시고, Create New Content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Create New Content를 하시고, 자, 그러면, 이걸 인스톨하든지 어떻게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네. 지금 H5P에서 할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컨텐츠 유형이 이렇게 많습니다. 네,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긴 어렵고요. 또 직접 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인터랙티브 뭐 VR 투어 이런 것까지 나왔네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것들, 수업을 마치고 특히 독해 수업 같은 거 하고 나서 학생들에게 빈칸 채우기 수업을 할 때, Drag the World 같은 걸 보시면 타이틀, 그러면 라고 쓰시고요. Task Description 어쩌고저쩌고 쓰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신문기사 같은 걸로 이렇게 수업을 할때 이만큼의 기사로 아이들을 소개를 했었고요. 그러면 이 지문을 아까 우리 H5P 텍스트에 붙여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붙여 넣으시고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단어 또는 수업 중에 강조했던 단어, 핵심적인 단어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애스트릭이라고 하죠. 네, 이 단어의 앞뒤에 이렇게 붙여서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보시고 수업 중에 아이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강조했던 것들을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한 3개에서 4개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피드백을 어떻게 줄래? 뭐몇 점에서 몇 점이면 이런 피드백이 있는데 그냥 그대로 세팅 놔두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H5P를 통해서 드래그 앤 드랍 하는 콘텐츠를 만들었는데요. 네, 빈칸 채우기 연습이고요. 아, 이렇게 되네요. 자, 우리가 만들었던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아이들은 홈페이지에 와서 아무데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체크. 그러면 틀렸다 정답 보여줘. 이런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 또한 아이들에게 변경시켜서 할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걸 수업 중에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제가 이거를 저희 9학년 아이들에게 수업을 했었기 때문에 9학년 게시판에 가서 지금 시험 기간이라 아이들이 여기서 공부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오스카 프리펙처라는 것이 있고 활동을 추가하시고 그래서 네. 저는 사실 여기에 H5P가 무료로 내재되어 있지만 웹페이지로 추가를 하시고 링크를 통해 해도 되고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임베드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임베드 있죠? 임베드를 이만큼 복사하시고 다음 제 웹페이지에 가서 붙여넣기.
어떻게 되냐면,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사이트에 와서 이렇게 연습을 할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학생들이 다양하게 활동을 연습할 수 있는 H5P인데요. 지금은 빈칸 채우기만 했지만, 빈칸 채우기 이외에도 아까 보셨듯이 여기 example을 보시면 매우 다양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하나씩 하나씩 여기 인터랙티브 비디오부터 해서 많으니까 보시고 적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